안녕하세요. 손선생 영접교실의 영접 강사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 좁은 기업 영접을 하는 영상을 그동안 제가 많이 업로드하고 했을 때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, 이 좁은 기업 영접을 할 때 키올 영접을 하는지, 반키올 영접을 하는지, 혹은 뭐 눌려떼어오는 영접을 하는지, 짤짤이 영접을 해야 되는지,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, 항상 손선생 같은 경우는 일반생에게 우선 초보자분들은 그런 테크닉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것보다 아무래도 갭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런 답변을 제가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 갭 확보를 하는, 이 그라인딩을 해서 갭을, 좁은 갭을 파서 갭을 확보를 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, 초보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